브리올에서 보내주셨던 치약인데 미백 효과가 있는 치약이에요. 사실 저 미백 치약에 대한 별로 큰 기대가 없었어서 그냥 믿어야 본전이 지나는 마음으로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사용해 봤는데 사실 뭐 엄청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진 않아요.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은. 근데 뭐 조금 사용했을 때 살짝 좀 밝아진, 날마다 다른데 어쩔 때 보면 조금 하얘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긴 했어요. 장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미백이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. 다른 치약에 비해 느낌이 좀 특이해요. 약간 치과에서 쓰는 치약 느낌이거든요. 뭔가 거품이 막 많이 안 나고, 그렇다고 너무 적게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잘 닦이긴 닦여요. 뭔가 진짜 치약을 쓰는 느낌? 그런 느낌입니다. 어쨌든 뭐 향은 나쁘지 않고 치약 썼을 때 입이 되게 좀 시원하고 좀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한 통 다 써서 새거 한 통 나머지 다 쓸 생각입니다. 어쨌든 치약 잘 쓰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벌레. 단점은 벌레가 좀 있어요. 그거 뭐야? 나도 좀. 자. 저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소개할게요. 제가 아이돌을 만나게 됐어요. 수원빠 맛있어? 근데
머리 무슨 색으로 해달라 그랬어 미용실에서? 양아치 같고 아이돌처럼. 그렇게 말 안 했잖아. 응? 그 대답을 원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근데 오빠 머리색이 또 그제부 달라졌어. 진짜 지금은 애쉬 브라운이다. 베이지야. 자 이제 제가 햄크랑 치즈 상 먹어보겠습니다. 옙. 옙 옙. 됐죠? 와. 응. 먹을게. 와. 어때? 맛있어? 엄청. 근데 나 염색했을 때 옷 입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. 니트 같은 것도 약간 색이 튀는 니트들 그런 거 못 입고. 여기 보마켓이라는 곳인데 김치볶음밥이랑 햄치즈 크로와상이랑 스프랑 소금빵 시켰거든요. 다 맛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분위기도 되게 좋아요. 브런치 맛있어. 먹으러 오기 딱 좋구만. 맛있지? 응. 내 아이돌 남자친구? 싹싹 긁어먹었어요. 싹싹싹. 지금 올리는 거 대박이다. 그니까. 그리고 와서 진짜 엄청 놀래. 그니까. 오늘은 포털이 외장 구경 갑니다. 다른 색도 대박. 아, 이 색이 더 잘 어울려. 이거? 이 색. 이게 더 잘 어울려. 오빠가 봤을 땐 어때? 얼굴이 더 화사해 보이는데? 이것도 이쁘다. 이 색도 한번 대봐. 아, 귀여워. 이 색도 괜찮은데? 근데 이거 다 재질이 너무 괜찮아가지고. 그니까. 진짜 톡톡 예뻐. 뒤에도 예뻐. 아, 잘 것 같아. 예쁘네. 안녕. 귀여워.